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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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예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참했습니다 시리즈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성수 TV 사상 최대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정말 대박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테마는 요가인데요. 요가를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도와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 뒤에 와요 뒤에. 아, 11시부터 11시부터.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예, 여기. 한번은 여기 제가 아, 여기 있을게요. 아, 그쪽에 네네. 이쪽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인 요가 선생님으로 온 모델 겸 신인 배우 예. 이연아입니다.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경력이 있잖아요. 네네. 모델도 있고 배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아, 네, 저는 사실 아시아 머슬매니아 대회 아시아 대회에서 그랑프리 수상한 머슬킨 이연아입니다. 오! 야. 근데 간모더님 예. 예. 간모더님 왜 오셨죠?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요가가 필요한 몸매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사평론가 우리 김성수님과 예. 같이 한번 예. 좋은 몸을 만들어 보려고 예. 수강생으로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저도 뭐 건강해지려고 오는 건데요. 예. 네. 사실은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머슬퀸 이연아 씨로부터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의상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네. 의상을 바꿔 입어 보겠는데요. 정말 이게 유치한 일이지만 순간 이동 한번 할까요? 90년대 스타일. 네, 90년대 스타일. 뛰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하나, 둘, 셋. 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성순의 11장. 자, 이 사실은 매트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 네. 예, 굉장히 촉감도 좋고 푹신푹신해요. 보통 요가 매트라고 하면은 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땀 차면 막 달라붙고. 그럼요. 근데 이건 그런 그 상황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 있잖아. 예,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기능? 중금속 등등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섬유에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빨래를 해서 세척이 잘 된대요. 어쩌면 보통 예. 세탁이랑 유지 관리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 보통 요가할 때 땀 진짜 많이 흘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가 매트가 제일 찝찝한 게 뭐냐면 땀 같은 거 흘렸을 때 끈적끈적 달라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천 기질 같은 게 있는 것들은 더러움 탔을 때 좀 골치가 아픈데 이거는 그런 걸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요 뒤에 보면은 요 뒤에 요런 게 달려 있잖아. 네, 뭔가요? 요걸 접지를 시키면 전자파가 차단된다는 거야. 와. 그래서 완전히 이 위에서 특히나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누를 때 찌릿찌릿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좋네요. 없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볼 수 있고. 예. 딱이에요. 그래서 요런 특별한 매트 위에서 우리가 한번 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요가가? 네. 제가 좀 몸이 좀 뻣뻣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파가 좀 차단되면 좀 더 이렇게 유연해지나요?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옷이 잘 어울리세요. 아, 우리 김선수님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예. 너무 공손해지세요 지금. 굳이 모르면 안 굉장히 되는데 예, 모르면 꾸리니까 사람이 되게 예, 겸손해지네. 예, 자, 예. 그러면 어떤 걸 배워볼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비둘기 자세랑 비둘기 자세? 네, 그 잭나이프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 잭나이프. 네. 아니 제목부터 굉장히 화끈할 것 같은데요, 잭나이프? 네. 저는 비둘기 자세가 정말 기대되네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아니에요? 오, 그렇죠. 네. 마음까지 이너피스가 네. 되는 자세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네, 먼저 옆으로 서볼게요. 옆으로, 네. 옆으로. 자. 옆으로 섰죠? 그 다음에 무릎을 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최대한 90도 90도 유지하시면 이미, 이미 이미 이 허벅지가 타기 시작했어요. 허벅지 너무 아프시면 예. 허벅지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돌려줍니다. 아! 하지만 요가매트 덕분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요가매트가 부드러워서 예.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있네요.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예. 예. 한쪽 팔로 예. 발끝을 잡아주세요. 이 발 네. 선생님 되질 않아요. 발끝을 이걸 잡긴 잡았는데요. 네, 어떻게 이게 올라와 이렇게? 예. 네, 이거를 허벅지를 좀 더 요가 매트 쪽에 갖다 붙이면은 되시고. 선생님. 선생님. 이게 너무 힘드시면 이거를 팔꿈치로 이렇게 쭉 밀 수 있나요? 부러질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 아직 단계 시작도 안 했는데. 잠깐만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맞나요? 예. 아니 이게 가능해? 진짜? 이거는 레알? 허벅지를 좀 더 그러면 이쪽으로 대주시고 예. 이 90도를 이렇게 바짝. 예. 아 요거까지는 된다. 요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예, 요 정도는 됩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나으실 예. 거예요. 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발을 당겨서. 네, 발을 당겨서. 선생님. 잡을 진행이 불가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아하게 다른 손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바로 비둘기 되세요. 자, 이게 비둘기군요. 네. 예. 야. 자, 다시 한번 제가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님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예. 벌써부터 포기하면 안 돼. 요가 예. 매트와 함께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되면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고관절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네. 골반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아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 몸까지 너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입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 여보세요. 아, 땀을 그건 아니잖아. 뒤를 잡아야지. 아니요. 저는 바지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성순의 11장. 아, 이제 다른 거 좀 이거는 더, 네. 더 어려운 건데 복부. 더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부에 힘이 예.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가능하실 아, 거예요. 아, 제가 좀 복근이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코어가 있으시면 일단 이거는 자, 먼저 누울 거예요. 누울게요. 네. 자. 눕고 예. 다리를 올릴 거예요. 올려요? 네, 아, 올리고 이 정도는 뭐 복근의 힘으로 예. 얘를 뒷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거 됐었는데? 에이쭈! 초등학교 때 했었어! 바로 잭나이프라는 대사예요. 잭나이프! 어, 오, 저 다 비슷하죠? 이거, 네, 비슷하죠? 다 따라 해주실 수 있네요. 근데 이게 복근의 힘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코어 운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제가 등에 전자파가 맞나 봐요. 자꾸 전자파가 튕겨져 나오네요. 네. 이게 아, 바로 잭나이프란 예. 동작인데, 어, 근데 잭나이프는 복근에 힘이 좋으신, 예. 정말 좋으시네요. 네. 예.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잭나이프라는 동작이 너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네, 너무 멋있죠? 예. 네. 너무 멋있다고? 멋있어요. 약간 해보세요. 수정 발레 하는 것 같고. 네, 해보세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예. 게 문제야. 예. 이거를 내려오실 때 척추 하나하나를 분절해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때도 척추 예. 하나하나를 분절해서 올라가시면 예. 이게 척추 이완과 스트레칭이 예. 엄청 좋은 이거 기상 자세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하면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예. 혈순환도 예. 돌려주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자, 하나만 더 외워봅시다. 좀 쉬운 걸로. 아, 진짜. 쉬운 진짜 거?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몸이 우리처럼 완전히 그야말로 그 나무 막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이건 골반 예. 양쪽 골반 고관절 틀어짐을 방지하는 아, 고관절 틀어졌어요. 아, 그럼요. 틀어지면 안 되죠. 나는 틀어져 있어 이미. 네. 고관절 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네, 고관절 틀어짐 방지를 하고 예. 몸의 불균형이 안 예. 맞는 분들한테는 예. 진짜 꼭 필요한 건데요. 예. 먼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주세요. 편하게 앉았어요. 네, 양반 다리. 네, 편하게 예. 앉고 무릎을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요. 네, 교차해서 잡아줄 교차. 거예요. 교차해서? 아 이건 저희 그 할아버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아 네. 어, 네네. 어 교차가 되긴 했는데 한쪽으로 네, 되긴 자꾸 했어요. 기울어지네요. 어, 그게 네 한쪽으로 기운 쪽이 더 많이 몸의 균형이 안 맞는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해볼까? 저도 반대쪽을? 반대쪽이 더 안 맞아요. 오. 그래서 이거를 TV 보실 때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둘 다 불균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예. 이게 소머리 자세, 이게 소머리 같다 그래가지고 예. 소머리 자세라고 하는데 예. 이 상태로 손을 예. 뒤로 예. 손바닥을 모두 붙여줄게요. 붙여요. 예. 네. 붙여서 앞으로 좀 내려갈게요.
쭉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선생님 쉬운 거 맞죠? 아 잠깐 쥐가 나 쥐가 숨 쉬세요 숨 쉬셔야 돼요 숨 호흡해주시고 호흡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음메 네 이게 한쪽이 엄청 땡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양쪽 엉덩이가 네. 균일하게 네. 매트에 붙는지 엉덩이 전혀 균일하게 붙지 않습니다 네. 만져주면서 확인을 네.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제 어느 쪽이 더 불편하신 거는 본인이 굉장히 본인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쪽에서 진짜.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이쪽 그 반대 불편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앉아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네. 양쪽 불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손머리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간만 누님 네 화이팅! 화이팅! 내려갑시다 간만 누님 근데 지금 다리를 이거는 네. 더 꼬아! 무릎이 어쩐지 편하게 내려간다 그랬어 무릎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최대한 그 무릎 일직선 노력을 네, 해주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네,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 짠 내려갈 때 관절의 그 유연함이 느껴지나요? 아 숨은 내쉬어야 되나요? 네, 네 관절함의 숨은... 유연함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 골반에 자극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옵시다 자 박수 아, 더 이상 요관했다가는 이렇게...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몸이 좀 개운해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 개운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땀 흘리는 건 네.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네. 너무나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예. 상순의 11장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불법인 것 같아요. 제 몸에 불법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동작인데 이렇게 힘들다니 우리 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아 씨 몸이 정상인 거야. 우리는 너무 몸을 네. 너무 네. 그냥 혹사시킨 거야, 여태껏. 아,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진짜 열심히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작 꼭 집에서 한 번씩 따라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전자파로부터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매트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전자파가 완전 차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온몸에서? 온몸에 지금 전자파가 다 빠져나갔어요. 아, 너무 개운하시겠어요. 네. 전자파가 빠져나갔구나. 네. 예. 아. 너무 좋네요. 또 이제 운동 후에 그 좋은 기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네.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이현아 씨, 간마더님 고맙습니다. 박수. 제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쉴더그린의 요가 매트입니다.